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통장에 월세가 꼬박꼬박 쌓이는 수익형 부동산. 통장에 월세가 꼬박꼬박 쌓이는 수익형 부동산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영식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다운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1월 30일에 출간이 되었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40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 최영식님을 소개해드리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까지 5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로 재테크에 관심 가진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투자를 배우고, 직접 이제 하면서 자산관리사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의 사례와 개인의 경험을 풀어내며 강의를 이제 하시게 되었고요. 이제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책도 쓰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의 투자와 임대 사업을 하기까지 이제 본인이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런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오늘은 크게 8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재개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체크리스트. 네 번째, 오피스텔 수익률 살펴보기. 다섯 번째, A급, B급, C급 상권 구분하기. 여섯 번째, 상가의 종류와 유형별 특징 정리. 일곱 번째, 테마 상가. 투자 성공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덟 번째, 부동산이 이점하는 상가의 특징.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 수익형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저금리 시대인 현재 4억 원이라는 예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지금은 4억 원을 일반 은행에 예치하면 1년 동안 약 40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생긴다. 같은 돈이지만 언제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수익은 확연하게 다르다. 만약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매번 같은 후회를 할 필요는 없다. 과거를 통해 현재의 시장을 읽고 대비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고정된 월급이 없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부동산 투자처 중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수익형 부동산은 현재의 저금리 시장이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결국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나의 결론이다. 이 책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뭐 저자가 이 수익형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저금리 시대인 지금의 이 시점에서 4억 원이라는 예금으로 과연 생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4억 원을 일반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해놓으면은 1년 동안 400만 원 정도밖에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400만 원으로 생활 가능하니 그거예요. 당연히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이제 예금이라는 곳에 돈을 넣어도 이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투자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돈을 부동산에 넣었을 경우에 특히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넣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뭔가 훨씬 더 많은 수익, 안정된 노후 생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고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게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뉴타운 투자에서 손해를 본 이후로 더 이상은 재개발 투자는 하지 않는다. 일단 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하지만 더큰 이유 중 하나는 재개발 투자는 필연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투자인데 임대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아무리 수익이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유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변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 재개발 투자를 몇 번 겪고 보니 조금은 더 안정적인 투자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차익형 투자보다는 임대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이제 이분은 재개발 투자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런 재개발 투자는 아예 이제 배제를 해 놓으신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워낙 재개발 투자는 노후된 주택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거예요. 이거 언제 대체 개발이 돼서 나에게 언제 수익 가져다 주는 건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막막하니까 이제 아 이거 재개발 투자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저자가 느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보유하는 기간 동안 그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또 재개발이 무산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재개발이 또 무산될 그런 리스크까지 안고서 과연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저자는 이제 아 나는 해보니까 이 재개발 투자는 별로 그렇게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까지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방향을 선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차익형 부동산보다 수익형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그쪽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책이. 네, 페이지 75쪽입니다.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체크리스트. 첫 번째, 서울 경기 수도권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두 번째, 건물의 관리 및 방범을 고려한 100세대 이상. 세 번째, 대학생, 직장 등 1인 가구 배우 수요 적절성. 네 번째, 투자 금액 대비 임대료 조사. 결과, 은행 이자 플러스 3%. 다섯 번째, 건물의 질을 고려한 2010년 이후 건축 건물. 그럼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특히 이제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뭘 보면 되냐? 이 다섯 가지만 보면은 그래도 뭐 큰 실패를 볼 일은 없다 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서울 경기 수도권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즉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말입니다. 서울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역세권의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큰 뭐 공실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게 적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건물의 관리 및 방범을 고려한 100세대 이상.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뭐, 주로 아파트가 되겠죠? 뭐, 그래서 이런 이제 100세대 이상이 돼야지 건물도 잘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선호도도 좀 높다라는 거죠. 세 번째, 대학생, 직장 등 1인 가구 배우 수요의 적절성. 대학생이나 직장 같이 1인 가구가 좀 있는 집이어야지 원룸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투자 금액 대비 임대료 조사 결과 은행 이자 플러스 3%.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률을 따질 수가 없지 않죠. 그래서 수익률이 과연 적절한 게 어느 정도냐, 이 책에는 그것까지 나와 있는데, 은행 이자에 플러스 3%.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다 이러면은 3% 더 해야 되니까 수익률이 4% 나오는 부동산이면 뭐 그래도 괜찮다. 은행이자가 지금 2%라면은 거기서 3% 더 해주는 거니까 5%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3% 정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가장 큰 건 공실에 대한 위험이 있겠죠. 만약에 공실이 없으면은 뭐 은행이자보다 더 높으면은 투자할 만하지만, 뭐 사람들이 바로 계약을 하고 바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뭐 길게는 두 달, 세 달까지도 공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3% 이상의 뭔가 수익을 기대해야죠. 그런 리스크를 다 감수하니까. 그리고 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은행 이자보다는 3% 이상은 수익률이 나와야지 뭔가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건물의 질을 고려한 2010년 이후 건축 건물.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진짜 그 건물의 상태가 낡으면 낡을수록 임대료가 이제 바로바로 떨어지고 또 이제 차익을 누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건물에 투자하시면은 생각만큼 수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임대도 잘안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그런 상태를 고려해서 2010년 이후에 건축물, 201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만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페이지 80쪽입니다. 오피스텔 수익률 살펴보기. 오피스텔은 무이험 수익률인 은행 이자 플러스 3% 정도의 수익이 나와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및 분양사무소 수익형 부동산 물건을 보러 가면 수익률 5%, 6% 등의 다양한 물건 안내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임대료를 적용해 구성해 보면 3%에서 5% 사이다. 왜 이런 수익률 차이가 만들어질까?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따질 땐 투자 시 들어가는 세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출을 활용한 투자라면 정확한 금리와 대출 한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신도시 오피스텔의 경우 자신의 대출 한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투자했다가 대출 시행이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보기도 했다. 반드시 은행을 통해 자신의 신용 등급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대출을 살펴본 다음에 투자해야 한다. 네, 오피스텔 수익률을 살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부동산 상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알아보러 가시면은 보통 이제 저도 돌아다녀 보면은 5% 정도 제시합니다. 4%짜리도 있고요. 서울의 뭐좀 도심 이런 데는 4% 정도 제시하는 것 같고 지방은 뭐 6%까지 제시도 하긴 하는데 보통 5% 내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금 내야 되죠. 그리고 뭐 대출해서 이자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해서 뭐 계산해 보면은 한 3%에서 5% 사이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피스텔 투자는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완전 바람직하게 보진 않는데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정말 서울의 중심 지역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방도 저는 오피스텔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무조건 서울의 중심 지역, 정말 지하철 바로 앞에 있고 업무 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십시오. 지방은 저는 비추입니다. 지방은 비추.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는 정말 쉬운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품이지만 그만큼 남들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좀 박한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큰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A급, B급, C급 상권 구분하기. 페이지 135쪽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상권을 A급, B급, C급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A급 상권은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상권으로 주거, 업무, 상업, 혼합 지역입니다. 또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반경 1에서 2km의 그런 상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동통신 대리점, 패스트푸드점, 2층 은행, 대형 미용실, 전문 학원 등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1층 상가 임대료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3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B급 상권은 여러 아파트 단지 5천 세대 이상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린 생활 지역으로 학원가 및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버스 정류장 등 중소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기업형 슈퍼마켓, 전문 의류점, 뭐 1층 은행, 2군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이제 주로 입점을 하고 있고요. 1층 상가 임대료는 평당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15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C급 상권. C급은 이제 아파트 한개 단지, 즉 나홀로 아파트죠. 혹은 이제 빌라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상가주택의 형성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영세 슈퍼마켓, 세탁소, 카센터, 보습학원, 분식점, 각종 배달 전문점 이런 이제 업종들이 주로 임차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들은 주로 이제 전면 면적 기준으로 평당 10만 원 내외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종류와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페이지 147쪽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근린 상가, 주상 복합 상가, 쇼핑몰 테마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특징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고정 인구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세탁소, 슈퍼마켓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많이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투자의 포인트는 소형 평수 위주의 대단지 상가가 이제 유리하고요. 최소 500세대 이상의 단지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가 면적이 가구당 1제곱미터 이내인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상가 면적이 있잖아요. 총 상가 면적이. 그 주변의 총 상가 면적을 주변 배후 세대의 수로 나눠주는 거죠. 스트리트형으로 단지, 외부, 인구, 흡수 가능한 상권이면 더 좋다. 그 단지 내 사람들 와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이용할 정도면은 이제 금상첨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린 상가는 항아리 상권, 주거 중심의 상업 지역입니다. 병원, 상가, 뭐 학원 상가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배후 세대를 확보하고 있고, 이제 약국, 병원, 학원, 제과점, 편의점 등 소형 면적 위주의 상가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 포인트는, 근린 상가 같은 게 투자 포인트는 역세권,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상가, 그 다음에 이제 배후 주거 최소 5천 세대 이상 구성되고, 배후 직장인이 1,000명 이상으로 된 오피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학원과 수면 녹지 등 다양한 유입 요소,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당연히 더 좋겠죠. 주차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네. 주상복합 상가. 주상복합 상가는 단지 내 상가에다가 근린 상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주거시설 내에 위치한 상가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위에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고 아래에는 이제 상가가 껴있는 거죠. 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 업종은 주로 이제 부동산, 편의점, 분식 등 1인 가구 위한 업종 유망. 이렇고요. 투자 포인트는 교통 접근이 용이한 곳. 주로 상업 지역에 있는 곳으로 상업 지역과의 조화 및 업종 분석이 필요하다. 배후 300세대 이상 1인 가구 유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테마 상가. 쇼핑몰 테마 상가의 특징은 의류나 전자와 같이 하나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 주체와 투자자가 이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성공 사례는 별로 없다. 그래서 쇼핑몰 테마 상가는 피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테마 상가 투자 성공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테마 상가들은 주로 다른 시설, 예를 들어 식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환기 시설 및 배수 시설이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로 테마 상가는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테마 상가에 있어서는 한 번도 성공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과감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테마 상가는 자기가 이거 테마 상가 투자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단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즉, 테마 상가는 투자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테마 상가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네.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긴 있겠죠.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분을 일단 보지 못했다는 거고, 이분이 보지 못할 정도라면, 일반인들은 더 보지 못하겠죠. 그렇게 투자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테마 상가니까, 웬만한 일반인 투자자들은 테마 상가는 그냥 하지 마라. 안 하는 게돈 버는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부동산이 입점하는 상가의 특징.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입주 초기에 들어가면 입주 시점에 분양권 매매와 초기 임차 등으로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가 책정된다. 부동산들이 들어가는 호실들을 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동선이 모이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주변, 동선이 겹치는 곳, 아파트의 경우 정문과 후문 주변의 호실로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위치를 선호한다. 두 번째, 부동산 상가는 작은 면적의 상가를 선호한다. 전용 면적 10평 내외, 사무실에 2, 3인이 근무하는 게 대부분이므로 넓은 면적이 필요 없다. 세 번째,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세 200만 원 내외, 신도시 초기 입주 시점대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은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외를 부담한다. 이런 경우 향후 권리금까지 생각하고 들어오는 경우다. 네 번째, 아파트의 경우 배후 2000세대의 한계, 오피스텔은 100세대의 한계 정도로 부동산이 입점한다. 네, 여러분들 이제 돌아다니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상가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시면 부동산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늘 수요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부동산 상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가를 찾으면은 부동산을 입점시킬 수 있고, 뭐 부동산은 뭐 임대료를 밀리는 건 거의 없겠죠. 그리고 임대가 가장 편하잖아요, 부동산이. 그렇죠? 부동산이 없는 단지는 없으니까. 이런 기준을 기억해 놨다가 우리가 이런 상가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에게 임차인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 여기가 이제 부동산이 보통 많이 위치해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뭐 아파트의 정문과 후문,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부동산들이 보통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부동산 상가는 또 작은 면적의 상가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죠, 클 필요가 없죠. 보통 3명, 보통 2명이 많잖아요. 3명도 사실은 잘 찾기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넓은 상가가 필요 없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10평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세 200만원 내외, 그리고 신도시 초기 입주 시점대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은 월 400에서 50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아파트의 경우 배후 200세대에 한 개 정도.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단지에 뭐 2000세대짜리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부동산이 10개 정도 있다라는 거죠. 엄청 빡세죠, 진짜. 10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 뭐 700세대다 이러면은 부동산이 7개 정도가 보통 입점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부동산이 빡셉니다, 진짜. 뭐 요즘에 부동산이 많이 어려운 게 뭐 다방, 집방 이런 어플에 광고비도 많이 쓰고, 또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 통장에 월세가 꼬박꼬박 쌓이는 수익형 부동산. 통장에 월세가 꼬박꼬박 쌓이는 수익형 부동산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뭐 재개발 투자 같은 거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 약간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난 책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처음 투자하신다 하면은 이 책을 이제 저는 간단하게 한번 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한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